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마련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. 이와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,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사절단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윤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. 일단 오늘은 한덕수 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, 김상환 국가안보실장 등이 국내 분향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.